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KUBS와 총학생회가 주최하는 2018 고려대의 선택 제20대 총장선거 특별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고려대학교 교육방송국 보도부장 유승민입니다. 오늘 방송은 총장 후보자들의 공약과 비전을 들어보는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정진택 후보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택입니다. 그리고 김태구 총학생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인터뷰는 크게 두 가지 순서로 나뉘는데요. 우선 각 후보자에게 미리 공유된 공통 질문을 드리고, 이어서 각 후보자의 공약을 쟁점별로 정리하여 인터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공통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공통 질문 네 가지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건 후보자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일단 이번 총장선거에 출마하시면서 이제 어떠한 기조를 가지고 출마하셨는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예, 저는 휴먼 KU라는 기치를 내걸고 이번 우리 고려대학교 20대 총장 후보로 나서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금 소위 4차 산업혁명의 길목에 와 있다고 합니다. 미래 사회는 지금보다 더 빨리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변화할 것이며,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과학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대학 교육이 새로운 학문의 생산 또는 고급 지식의 전달이었었다면, 저는 지금부터의 대학 교육의 어떤 그 역할은 창의와 혁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대학 교육의 핵심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창의와 혁신은 다양성과 또 상호조화와 화합, 그리고 융합과 통섭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창의와 혁신은 우리 구성원을 개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존중하면서 또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줌으로써 비로소 구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우리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도 먼저 구성원들을 구성으로부터 사랑받고 또 신뢰받을 수 있는 대학이 먼저 선행되어야지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야 되고요. 그것이 바로 제가 바로 추구하는 휴먼 케이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휴먼 케이가 지향하는 비전은 창의적인 미래 인재 양성, 그리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대학이며, 그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원칙은 사람 중심, 열린 소통, 자율 경영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 바로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총장 선거를 준비하시면서 이제 학우들, 예를 들면 뭐 서울 캠퍼스, 세종 캠퍼스, 뭐 일반 대학원 뭐 이런 식으로 학우들을 위한 대표적인 공약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학교에 대학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지만, 학교의 주인공은 앞으로 미래 한국 사회를 이끌 학생이라고 생각을 평소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려대학교 발전 계획을 수립하면서 발전 계획서를 만들면서 무엇보다 학생을 위해 무엇을 할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발전 계획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제시한 8개 8대 약속의 첫 번째는 학생 중심의 열린 교육 체계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의 수강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수강 신청 제도의 개선이라든가, 학생의 학습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이중 전공 또는 융합 전공의 활성화,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강화를 위한 토론식 강의 확대 또는 학생의 사회성 개발을 위한 비교과 활동 지원과 같은 그런 다양한 공약을 제가 학생 중심의 열린 교육 체계라고 이렇게 언급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학생들이 첨단의 시설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캠퍼스 인프라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블록체인 또는 사이버 보안 또는 5G 통신이라든가 IoT, 사물인터넷 등의 환경이 강의실과 캠퍼스 전체에 구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뭐 한편으로는 스마트 캠퍼스라 말할 수도 있겠고요. ICT 그러한 시설이 접목된 그러한 캠퍼스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제가 좀 추가해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네. 제가 그래서 이런 학부들을 위한 대표적인 공약을 지난번 붙였다가 사진 철거한 대자보를 통해서 이렇게 안내를 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한 8개 중에서 학생들이 가장 급하다, 또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역시 수강 신청 제도의 개선이었고요.
또 기숙사의 확충이었었습니다. 또한 이중 전공 또는 융합 전공 활성화를 통한 학생의 학습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많이 보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뭐 안 그래도 그 대자보 붙였을 때 참으로 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러한 의견을 또 청취하셔서 또 네. 공약에도 반영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장 후보자로 이제 출마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예, 궁금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처럼 우리 고려대학교에서 참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영광스럽게도 우리 모교에서 우리 후배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역시 또 갖게 됐습니다. 이제는 제가 좀 다른 측면에서 우리 학교를 고려대학교 발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자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고려대학교는 개교 이후에 민주화, 산업화 그리고 최근에 국제화에 이르기까지 민족과 국가의 장래를 개척하면서 그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려대학교는 과거에는 사회 변화를 이끌었지만 지금 현재는 어쩌면 세상의 변화에 수동적으로 이끌려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교가 이전의 영광을 넘어서 사회로부터 더 인정받고 세계적으로도 더 주목받는 대학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성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학교 발전을 위해서는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우리 대학 구성원들로부터 우선 사랑받고 신뢰받는 대학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또 존중하는 문화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교수님 사이도 그렇고 교수님과 학생 또는 교정생들과 학생 또 교수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조직이나 제도보다는 사람이 먼저이고 구성원이 우선인 문화로서의 변화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그것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람 중심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100년의 고려대학교 발전을 위해서 초석을 다지기 위해서 고려대학교 총장 후보로 과감하게 또 겸손하게 출마하게 됐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총장 후보자의 공약 자료집을 보면 이제 소통을 중시한다라고 하는 공약들이 대부분 이렇게 있습니다. 혹시 교수님 시절에도 이제 학우들과 소통을 자주 하셨는지 네, 궁금합니다. 예, 어느 후보 예외 없이 또 어느 사회 예외 없이 제일 중요한 것은 소통을 이제 언급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한편으로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잘 지켜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교수가 뭐 첫 번째로 뭐 어떻게 보면 1차원적으로 소통하는 통로는 역시 강의를 통해서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교수가 가진 지식을 학생들에게 어쩌면 일방적으로 또는 뭐 물론 상호 쌍방적일 수도 있겠지만 전달하게 되는데 저는 가능하면 제가 소통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지식을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과정으로서 강의의 중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그런 학습법은 그렇게 지루하지 않을 뿐더러 그리고 학생과 교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뭐 저의 자랑을 하는 것이 뭐하지만 저는 이런 소통을 통해서 제가 그동안 7번의 석탑 강의상을 수상을 하는 영광을 가졌습니다. 교무처장님이 또는 총장님이 제 강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제 강의를 들은 학생들이 강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저를 포함해서 석탑 강의상을 받으신 모든 교수님들은 그 부분을 특히나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자기의 포상 기록에 넣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강의를 통해서는 학생들의 고민이나 관심사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접하거나 파악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우리 사회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학생들의 관심사는 무엇인지 어떻게 변화하는지 하는 것은 강의를 통해서는 어렵죠. 그래서 제가 학교에 부임한 그 다음엔 94년에 우리 학교 학생들이 저한테 와서 학술 동아리, 자동차를 만드는 자작 자동차 동아리를 만들고 싶은데 지도교수가 돼달라고 요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흔쾌히 그것을 수락을 했고요. 사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한 학기에 40시간, 30시간 실습을 포함해서 이런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일반 중앙동아리 활동도 하지 못했고 또
이 우리의 전공과 관련된 그런 학술 동아리 활동을 생각도 못했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귀여웠고 기특했고 그래서 흔쾌히 제가 18년 동안 그 자작자동차 동아리인 어울술의 지도교수를 맡았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 자작자동차는 1인용 자동차를 만드는 것인데 125cc짜리 오토바이 엔진을 장착한 1인용 그러한 자동차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경주대회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미니바하라고 해서 그러한 대회는 국내에도 있고 세계적으로도 그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 거기에 출전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밤을 새서 이제 서로 협력하면서 작품을 만드는 것이죠. 학생들에게 그러한 기회를 제 스스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그러한 어떤 행동을 또는 활동을 하는데 제가 거기서 뒷받침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었고 지도 교수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후원 교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품을 또는 엔진을 관련 기업체에서 받아서 공급해 주기도 했었고요. 밤샘 작업을 할 때 제가 군만두나 짜장면을 제공하기도 했고 아무튼 함께하면서 학생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고 그냥 하라고 해도 안 할 텐데 스스로가 저렇게 하는 모습이 기특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회 준비에 연예미 학생들과 머리를 맞대서 좀 더 나은 그러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고민도 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교수와 학생의 바라는 생각들도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겠고요. 학생들의 고민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울술의 지도교수 외에 제가 97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기계공학부 학생들의 기술고시 준비실 지도교수를 역시 맡고 있습니다. 기계공학부 들어와서 사실 학점 들어야 될 과목도 많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도 많은데 그중에 일부분의 학생들이 5급 공무원, 국가를 위한 그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것 역시 제가 볼 때 의미 있고 또 격려해 줄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지금까지 그 지도교수를 맡고 있고요. 그랬을 때 가장 보람이 있었던 것은 저도 어떤 것에 도전했다가 시험 운전면허는 제가 4번 만에 됐기 때문에 3번에 실패를 맛봤지만 그 이후에는 특별하게 실패한 적이 없었는데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여학생 제자는 8번 정도 떨어지고 9번 만에 합격을 했습니다. 지금 벤처 중소기업부에 근무하는데 그런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도전하는 정신, 자기가 설정해놓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 정신을 제가 교수지만 제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 제가 기계공학부 학부장을 맡았을 때는 매년 개최되는 고연전에 교수님들도 사실 잘 안 가시거든요. 예, 특히 우리 고대를 나온 교수님들은 재학 시절에는 경험해 보셨지만 타 학교를 나오시고 우리 학교에 부임한 교수님들은 그럴 기회가 잘 없습니다. 요즘은 대학원생들도 우리 학부를 졸업한 대학원생들 못지않게 어쩌면 더 많은 숫자의 타교 출신 학생들이 우리 고려대학교 대학원에 오기 때문에 그 학생들은 고연전을 접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학부장을 맡았을 때는 우리 기계공학부 학생회 임원진과 또 대학원 총무들과 함께해서 합동 응원전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막걸리와 도시락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교수님과 대학원생, 특히 타교 출신 대학원생 그리고 교우들과 함께 이제 그 잠실 운동장을 찾았죠. 학부생들도 함께했으면 좋겠는데 학부생들은 저 반대쪽에 가서 응원을 해야 되니까 준비만 하고 우리랑 같이 있지 못했습니다. 제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학교 대외협력처장직을 수행을 했는데요. 그때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우리 학생 홍보대사 여울들과 여울 학생들과 함께했던 것입니다. 아주 긴밀히 소통을 했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도 대협력처는 지금은 커뮤니케이션 팀이라 되어 있지만 홍보팀 그리고 발전기금을 유치하는 대협력부 두 부서를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울은 홍보팀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여울 학생들한테는 특별하게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학생들이 우리 학교의 얼굴이고 우리 학교의 목소리입니다. 또 정말 자부심을 갖지 않으면 자긍심을 갖지 않으면 고등학생들에게 또는 해외에서 방문하시는 그런 손님들에게 우리 학교를 설명할 수가 없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여울을 굉장히 특별히 사랑을 했고 그 여울에게 붙여준 그 별명이 고려대의 첫 키스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지하철 타고 오는데 지하철 광고에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맞다. 우리 여울 학생들이 우리 학교를 방문하는 학생들 또는 방문하는 어떤 관광객들에게 고려대 첫 키스라고 생각을 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졌고 그래서 한 달 동안은 학생들이 활동을 할 때 가장 열심히 헌신적으로 한 학생을 선정해서 이달의 홍보대사 제도를 그때 만들었고 지금도 이 커뮤니케이션 팀을 가보시면 그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여울은 학교의 얼굴이고 목소리이고 첫 키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6년 7월부터 2년 동안 공과대 학장을 영입을 했습니다. 그때는 물론 많은 교수님들을 만나야 되긴 하지만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우리 고려대학교라고 하는 교육기관에서 존재 이유는 학생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발전기금을 유치해오고 강의 때문에 고민을 하고 또는 연구할 때 얼마나 좋은 연구를 만든 연구 성과를 낼 것인가 할 때 결국 그 대상은 학생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과의 교류를 제가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공과대 학생의 그다음에 공과대 학술 동아리 임원들 그리고 이 공과대학에는 행정실에 워낙 일이 많기 때문에 행정을 도와주는 조교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공과대 학생도 있었지만 교육대학원 학생도 있었고요. 정기적인 그러한 모임을 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했습니다. 특히 아까 행정조교 학생들하고는 크리스마스가 됐을 때는 선물 교환을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한 적도 있었고요. 가능하면 공과대학이 주관하는 여러 공식 행사에 우리 학생들을 초청을 해서 오신 분들을 접하게 했고 또 오신 분들에게 이렇게 기부해 주셔서 어떤 강의실에 네이밍을 하는 것이 수혜자는 저 학생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제자입니다. 이러한 어떤 관계 설정을 제가 특히 강조를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 김총학 선회장님도 6월 달에 우리 신공학관 1층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것에 호상 비문을 거기 만들었을 때 초청했고 흔쾌히 와주셔서 우리 공과대학의 1회 졸업생이 화공과 63학번 선배님들인데 63학번 선배님들이 1회 졸업생으로서 공대 후배들에게 뭔가 해줄 선물을 찾았는데 제가 그걸 제안드렸고 제막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학생들과 함께하고 또 학생들을 우리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인정해주는 그런 것을 또 그런 정신을 전달하고 싶었고 학생들이 흔쾌히 따라와 줬기 때문에 신공학관 3층에 있는 여러 스터디룸이나 또는 지하 1층에 있는 그 강의실에는 기부자의 네이밍을 붙인 현판식 진행했고요. 교육 초청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교수님들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회장이라든가 단과대학의 또는 학과의 학생회장 또는 임원들을 불러서 함께하는 장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으로는 이번 총장선거에 제가 처녀 출전하면서 학생들과 소통하겠다는 걸 말로 하지 않고 실천하기 위해서 또 실행하는 걸 보이기 위해서 대자보를 붙였습니다만 불행히도 일주일 만에 자진 철거하게 됐습니다. 경고를 받아서. 예. 네,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경험들과 함께 이제 뭐 학생들과 어떻게 교류를 하여 왔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네, 지금까지 총 4개의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공통 질문은 개별 질문이 모두 끝난 후에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개별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서울 캠퍼스 총학생회가 준비한 질문입니다. 질문은 총 6개이며 질문의 쟁점은 차례로 소통, 교육, 자치 그리고 공간입니다. 우선 뭐 아까 공통 질문에서도 이제 거의 주된 맥을 이루었던 것이 아마 소통 관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통 관련 질문을 가장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전 계획서를 보면 이제 학생회와 협의하여 결정하겠다는 문구가 수차례 보입니다. 그러나 학생들과의 이런 상시적이거나 혹은 지속적인 소통 창구, 뭐 다시 말해서 이런 제도적으로 보장받는 창구에 대한 공약은 이제 없는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만약 총장이 되신다면 학생들과 어떠한 방식으로 뭐 이러한 소통을 이루어 나가실 계획이신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소통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바람이 무엇이다, 또 우리의 의견은 무엇이다라는 걸 전달하고자 하는 그러한 배경에서 소통을 강조하고 요청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외람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의 주인공은 학생이라 하면 학생들의 목소리 또는 학생들의 바람 또는 학생들의 입장에서의 어떤 의견들을 오면 받고
안 오면 안 받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제가 앞서 나간다면 학생들이 그런 요구를 하기 전에 당연히 교무처에서 또는 학생처에서 아니면 총장, 부총장이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만 상상을 해보면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그 문제도 알 수 있고 해결책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고려대학교에서 4년 학부생활 2년간의 석사과정을 거쳤고요. 그리고는 이제 미국에 가서 박사과정을 거쳤습니다. 학생일 때가 있었단 얘기죠. 그러면 학생의 시각에서 필요한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학생들과 저와는 30년 뭐 이상의 차이가 나지만은 시대는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요구사항이나 또 그 요구사항이 변화할 수 있는데 저는 외람되게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요구하기 전에 필요한 것을 먼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장이 될 때도 학장이 되기 위해서 우리 학생회에다가 내가 학장이 되면 이렇게 정기적으로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저를 만나자고 요청 오기 전에 제가 먼저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또는 상시적인 또는 지속적인 소통의 어떤 제도를 만들거나 그것을 약속하는 것보다는 우선 자주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총학생회장이 학생처장님과 자주 만나야 될 것이고요. 총학생회장이 총장실을 어쩌면 뭐 예약이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스스로 볼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는 건 물론이겠고 저는 총장이 되면 총학생회장실도 방문하겠습니다. 제가 학부장 기획공학과 학부장을 할 때 우리 애기는 학생회관 와 보셨을 텐데 얼마나 낙후돼 있습니까? 그렇죠? 학부장이 돼서 할 일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를 하다가 뭐 제가 출근길에 들어가 봤어요. 그러니까 그 학회실은 다 비어 있고 문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잠궈 놓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들어가 보니까 우리 기계공학부 학생회실 무적반 학생회실이 너무 엉망이에요. 네. 뭐 여러 가지가 막 나뒹구르는 건 물론이고 가구는 다 낡아져 있고 그래서 학생회장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괜찮으냐? 이러고도 학생들이 올까? 학우들이 올까? 사실 뭐 예전에도 학생들이 좀 선배들한테 도움을 받아가지고 아주 작은 최소한의 것들은 개선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학부장이 됐을 때는 제 동기들, 작은 사업을 한 동기들한테 부탁을 해서 얼마씩 그리고 저도 보태서 그래서 그 우리 무적반의 학생회실이라고 알겠죠? 예, 거기에 가구나 알루미늄 샷시나 환경을 개선을 했습니다. 저한테 요청하지 않았어요. 제가 발로 가보고 했습니다. 이번 공과대 학장을 하면서도 공과대학 학생회실을 가봤습니다. 우리 지금 김학생회장과 함께 가봤죠. 공간은 넓지만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제가 학장 임기를 한 번만 더 했으면 분명 좋게 만들어 줄 텐데 예, 그게 학교에 그런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는 학교 예산을 쓰지 않았고 예, 뭐 기부금을 받은 거죠.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만은 뜻이 있으면 또 관심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 생각이 돼서 원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가능하면 학생들이 요청하기 전에 문제가 무엇인지 불편함은 없는지 찾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자주 만나자고 하는 것은 정기적인 거 아니고 총학생회장이 학생처장님 방을 학생처장님이 총학생장 방을 또는 뭐 중간 장소에서 이렇게 만나서 서로 소통하다 보면 친해질 것이고 친해지다 보면 어떤 회의석상이 아니고 평상시에 아이 처장님 뭐 이게 좀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든가 하면 분명 처장님들도 학창시절이 있었고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외람되지만 이 총학생회장과 총장님이 또는 총학생회장과 대학 본부가 이렇게 마주 앉는 것이 아니라 옆에 나란히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나이가 들어서 이모티콘 쓰는 것에 좀 한계가 있는데 제가 제일 많이 쓰고 좋아하는 이모티콘이 우주소년 아톰입니다. 예? 아톰의 그 이모티콘 중에는 아톰과 아톰의 그 박사님이 있죠. 박사님이 같이 이렇게 우주를 바라보는 하늘을 바라보는 그러한 이모티콘이 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우리 총장이 된다면 학생회와 또는 학생회장과 총장의 모습으로 그려보고 싶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좀 선제적인 해결을 이제
부장님께서 또 해주시고 또 많이 자주 그러니까 어떤 제도적인 창구 뭐 이런 격식 있는 뭐 격이 있는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좀 격이 없이 자주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소통을 이제 좀 꿈꾸신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연 설명을 들으면 네. 제가 무슨 약속을 하면 어떤 정기적인 한 달에 한번 만나겠다라든가 어떤 기구를 만들겠다 하면 총장이 되고 나면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밀리거나 예? 예. 또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그걸 지키지 못하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는 자연과학을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물건을 놓으면 떨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 또는 지키지 않고도 모르는 척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아서 약속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그렇게 만남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교육 관련 질문 이제 세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로는 이제 토론과 글쓰기를 근간으로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교과 과정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토론과 글쓰기를 제가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시간도 결국 말을 하고 있고 말하기 위해서는 사고가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되겠고 지금은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만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서로의 의견을 막 교환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2004년부터 6년까지 공과대학 부학장을 역임할 때 겸직을 했던 그 직함이 공학교육연구센터 센터장이었습니다. 왜 그걸 했냐 그러면 그 당시에 공학교육 인증 프로그램을 우리 학교에 도입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지금은 간호대학도 인증 프로그램이 있고 경영대학도 인증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교육이 과연 소비자 입장에서 즉 학생 입장에서 또 산업체 입장에서 사회 입장에서 적절한지를 그 수요자 입장에서 보고자 하는 그래서 일정한 기준을 맞춰놓고 그 기준을 달성하는지를 보고 인증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공학교육 인증이니까 당연히 전공에 대한 것이 주된 내용이긴 하지만 그거 이외에도 이 공학도로서 즉 엔지니어로서 사회에 나가서 활동을 하려면 자기 전공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소양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우리 공대 학생들이 그것이 좀 떨어진다. 즉 말을 잘 못한다. 또는 글 쓰는 것이 좀 부족하다. 그런데 모든 일들이 리포트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머릿속에 있는 것을 아마 이제 AI 시대가 되면 내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이 형성화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머릿속에 있는 생각과 사고를 표현하려면 말을 해야 되고 글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공학교육 인증 프로그램에서는 무엇보다도 글쓰기와 말하기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담당하는 그 교양 과목의 또 중요성과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오래전부터 뭐 말하기와 글쓰기가 인문학적인 어떤 소양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공학 분야에서도 오래전부터 그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특히나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대 교수님들 중에는 이것의 강조성을, 이것의 중요성을 인식하셔서 국문과에 있는 교수님들이나 또는 교육학계에 있는 교수님들과 뭐 식사를 하시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모임을 만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토론을 해왔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이제 교양 과목에서 사고와 표현이라는 그러한 과목이 있었는데 그래서 최근에 자유정의 진리 과목이 도입되면서 상당히 글쓰기가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험 단계니까 옳고 그름을 또는 장단점을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봅니다만 문과대학 교수님들의 어떤 의견을 들어보면 좀 이전에 비해서 대단위로 글쓰기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교육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그 저는 이 토론과 글쓰기라는 것이 어느 총장님에 의해서 또는 교무처의 정책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고 그건 지속적으로 전공에 상관없이 또 앞으로 더 강조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과 과정도 거기에 맞춰야 되겠지만 학생들 스스로도 뭐 1학년 때 들어와서는 친구들하고 말만 하고 4학년이 되면 취업 때문에 인터뷰 준비한다든가 뭐 또 이력서 쓴다든가 자기소개서에 쓰는 것을 관심 가질 것이 아니라 그게 2, 3년 뒤의 일이라면 1학년 때부터 자발적으로 그것에 대한 관심이 생기겠죠. 그래서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것이 그런 뜻이고요. 지금 현재 교과 과정이 뭐 작년에 바뀌었으니까 자유정의 진리가 그걸 또 바꾼다기보다는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는데 근본적인 것은 우리 고려대학교 들어온 학생들은 말도 잘하고 글도 멋있게 쓰고 그래서 이 자기 전공 분야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또는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소양을 잘 갖추고 졸업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그렇게 교육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이 토론과 글쓰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머릿속에 있는 그런 사고를 가장 좀 적절하게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소양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또 교육 관련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수강 신청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이제 타임 티켓 제도와 마일리지 입찰 제도를 공약의 예시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타 후보님들의 정책 자료집에는 또 이제 없는 내용이 이제 타임 티켓 제도 같은 경우에 또 없는데요. 현재의 수강 신청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고 또한 해당 두 가지 안에 대한 또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수강 신청 시스템의 문제점은 제가 출근을 하는데 신입생들이 앞에 선배가 이렇게 인솔을 해서 쭉 가고 있는데 어디를 가는가 했더니 PC방을 가더라고요. PC방을 가서 제가 한번 따라가 봤었어요. 왜 PC방을 학생들을 신입생을 했더니 수강 신청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고성능의 PC가 있는 데 가서 빨리 눌러야 되는데 사실 수강 신청 제도는 우리 학교만의 또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에 있는 대학들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역시 다 찼어 늦었어 이런 얘기를 여러 군데서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수강 신청 시스템의 문제점은 듣고자 하는 과목을 못 듣는다는 것.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지금 현재는 학년에 따라서 4학년이 먼저 하고 3학년, 2학년 이렇게 가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단시간에, 동시간에 학생들이 몰리기 때문에 뭐 서버가 다운된다든가 아무튼 정말 빠른 성능에 또는 손동작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불편함이 아니고 불편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강권을 암암리에 또 이렇게 양도하는 그런 문제도 생겼다고 그렇게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 두 개 어떤 저희가 제시한 그러한 방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수강 신청 제도 또 다른 어떤 문제들 다 마찬가지인데 총장이 또는 교무처장이 자기만의 생각으로 또는 자기만의 경험으로 이렇게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이것이야말로 이 직접 해당 당사자인 학생들과 또는 학생회와 우리 교무처 직원 선생님과 교무처장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 이 뭐라 그러죠? 스크래치 페이퍼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걸 어떻게 써? 저걸 어떤가? 라는 대화가 필요하고 브레인스톰이 필요한 거라 보겠습니다. 그걸 전제로 하고 제가 제시한 두 가지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임 티켓 제도는 지금은 우리 학교는 학년별로 하는데 요거는 이 학생이 여태까지 이수한 학점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이수한 학점이 많은 학생이 우선권을 갖게 돼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졸업이 가까운 학생이겠죠. 졸업이 가까운 학생은 어떤 과목을 또는 학점을 채우지 못하면 졸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가장 급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수 학점으로 세분화해서 우선순위를 정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점을 많이 이수한 학생이 우선권을 갖고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조지아 텍이나 드렉셀 또는 일리노이 대학에서 이제 미국의 대학 저희가 죄송합니다. 뭐 대상이 주로 이제 미국 대학인 것이 두 번째 마일리지 제도는 이건 교육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한 마일리지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자기가 꼭 들어야 되는 과목에 대한 마일리지를 많이 부여해 놓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비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A라는 과목에 어떤 학생은 50마일을 넣었는데 어떤 100마일을 넣었다면 그 학생이 더 우선권이 가게 이렇게 하는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입찰을 하는 것입니다. 해외 대학의 MBA를 하는 대학들이 좀 그렇고 또는 법대에서 이런 것을 많이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우리랑 뭐 경쟁하는 대학이 이 마일리지 제도를 근간으로 해서 수강신청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시행착오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우선 신청권을 이제 우선권을 인정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졸업이 얼마 남지 않은 학생이 자기 꼭 들어야 되는 과목에 자기 나름대로는 이 정도 마일리지면 괜찮다 생각해서 넣었는데
그보다 더 많이 이렇게 부여한 학생한테 우선권이 가니까 졸업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갑자기 고학년이 됐을 때 제도 변경이 되니까 그러한 부작용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니까 모든 것이 완벽한 제도는 있을 수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강 신청 제도는 우리 학교 제도 최근에 바뀌었는데 여전히 문제점이 당연히 있을 것이고 다른 학교도 또 해외 대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좀 급한 사람, 예를 들면 졸업이 급한 사람 또는 대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이 두 가지를 접목한 그러한 방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제가 타고 있는 자동차가 하이브리드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제도를 이제 접목한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학생들에게 타임 티켓 제도로 해서 이제 수강 시험을 완료를 합니다. 완료하고는 이제 다 차서 그 과목을 듣고자 하는데 들을 수 없을 때는 이제 대기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대기로 들어갈 때는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는 거죠. 마일리지. 그러면 이 졸업이 얼마 안 남은 급한 학생들이 우선 수강 시험 하니까, 그렇죠? 그 부분은 약간 해소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좀 덜 급한 그런 학생들은 자기가 듣고자 하는 것에 더 많은 양의 마일리지를 이렇게 신청을 해서 그래서 비면 수강 시험 정정을 한다든가 그 자리가 비었을 때는 그 학생들이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이렇게 이 수강 신청 제도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찾다 보니까 만든 것이라서 당연히 좀 더 조정이 돼야 되겠고 또 이렇게 했을 때 또 다른 어떤 부작용은 없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공대 출신 또는 자연계 출신 총장으로서 혹시 차별화한다 그러면 저희는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가능한지 우선 목적, 필요성이 있고요. 그러한 필요성에 있어서 어떤 제도를 어떤 걸 시행할 때 이것이 과연 원래 목적대로 워킹을 할 것인지 않을 것인지를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렇죠? 시뮬레이션을 하고서 가능성이 많으면 그게 보여지면 이제 실행을 하는데 그 전에 한 가지 더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목적은 달성이 되는데 이 정책으로 그것은 달성함으로 인해서 다른 부작용은 생기지 않는지를 봐야 되죠. 그래서 그것까지 우리가 한번 검토한 다음에 그 생기는 부작용이 크지 않다 또는 이 목적을 달성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실행에 옮긴 것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당연히 학생회 또는 학생들과 협의를 해서 제도를 좀 더 보완하고 실험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도 뭐 계절학기 때는 그런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작은 규모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본교대에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뭐 올해 서울 캠퍼스 총학생회장을 하면서 저희가 이번에 수강 신청 제도도 이제 변경이 되고 했었지만은 항상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수강 신청이 이제 학생들한테 가장 큰 문제가 되고 또 어떠한 제도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그에 따른 또 부작용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제 답변해 주시는 걸 보면 이제 굉장히 구체적인 사례. 들과 또 많은 생각들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언제 한번 대자보를 보니까 우리 총학생회 어느 임원이 이렇게 올려놓은 글을 봤는데 제가 교수로서 참 부끄러운 글도 참 잘 썼고 저런 요구가 학생들한테 나올 동안 우리는 무엇을 했나 굉장히 반성한 적이 있습니다. 교무처의 직원 선생님도 숫자도 적고 자주 바뀌어서. 한동안 오랫동안 이렇게 의견을 나눴던 그 대상자가 바뀌니까 또 중단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직원 선생님 숫자가 부족합니다. 교무처에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학생들을 위한 그러니까 교무처가 학생들을 위한 뭐 수강 신청이나 학적이나 못지않게 신임 교원 또 저와 같은 교원들을 관리하는 그 두 가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교무처에 인원이 보강되고 또 그러려면 또 예산도 더 투자돼야 되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교육 관련 질문입니다. 학과와 학문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영어 강의 의무화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해 주시면서 이제 실제 수요에 맞게끔 교육 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영어 강의 전담 교원 충원 등의 제도적 노력을 하겠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이 공약을 준비하시게 된 그 문제 의식과 또 이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학교가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2004년 2학기부터 글로벌 KU, 캠퍼스의 국제화를 주창하면서 국제화다, 글로벌 캠퍼스라는 게 어떤 것을 의미할까 그러면 그 당시 총장님의 표현에 의하면 이 캠퍼스에 우리 같이 생기지 않은 다르게 생긴 사람들이 많이 보여야 된다는 거죠. 피부색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고 언어로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가 쓰지 않는 언어를 쓰는 외국인이 많이 여기 있으려면 강의가 영어로 진행되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만 외국 학생들이 들어올 것이고 또 외국인 교수가 올 수도 있고 그래야지만 근본적으로 명실공히 글로벌 KU, 글로벌 캠퍼스가 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총장님께서는 굉장히 우리 학교를 이제 민족고대가 아니라 세계고대로 지역의 대한민국의 명문대학이 아니라 세계 속에 우뚝 선 그러한 명문대학으로 만들고자 애를 많이 쓰셔서 국제화에 역점을 두시다 보니까 기존의 교수님들한테 영어 강의를 하라 그러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신임 교수님 때부터 의무적으로 계약서 쓰고 하시는 강의를 영어로 하도록 그렇게 권장했다 아니면 좀 그렇게 룰로 정해놨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학교가 대한민국에 있는 대학 중에 첫 번째로 영어 강의를 선도했었고요. 영어 강의 비율이 굉장히 올라갔었습니다. 그 당시는 대학을 평가하는 여러 가지 지표 중에 국제화 지표도 있었기 때문에 영어 강의가 얼마나 개설되어 있는지 퍼센티지로 또 점수를 매기기도 했었습니다. 당연히 그동안에 많은 신임 교수님들, 지금은 뭐 중년 교수님들이 됐습니다만 그 노력으로 또는 고생으로 해서 지금 우리 학교 캠퍼스에는 외국어를 쓴 많은 학생들이 와 있죠. 그런 좋은 점도 있는가 하면 이제 폐단이 생겼습니다. 한국 교수님이 한국 학생들 앞에 두고서 영어로 강의를 하는 그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원어민이 아닌 교수님이 영어 강의를 준비하는 것도 힘이 들고 그래서 이 실질적인 지식을 우리 학생들에게 전달하는데 고민하시기보다는 내 영어 표현이 맞는지 발음이 혹시 틀리는 건 아닌지 고민하시게 되고 이 강의실에서 앉아서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영어는 참 잘하시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든지 또는 발음이 안 좋아서 모르겠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이 과목의 전공의 지식에 의해서 그 교수님이 평가되거나 또는 그 과목에 대한 그 전공에 대한 어떤 호불호가 갈리는 것이 아니라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싫어지는 것이에요. 그 과목이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전공에 대한 어떤 회의도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 강의를 준비하시는 교수님 또는 그 강의 영어 강의를 듣는 학생들의 이 강의 수강권에서의 문제가 아니고 교육적인 차원으로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변화될 때도 되었다. 정말 연구를 잘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이렇게 모셨는데 그 교수님이 신임 교수님이 영어학이기 때문에 제발 제가 영어 강의만 안 하게 제가 연구 좀 멋있게 해보고 여기 고려대학교의 멋있는 학생들과 정말 능력 있고 명석한 학생들과 연구해서 큰 성과를 내려고 왔는데 영어 강의가 의무화돼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는 교수님들도 제 학창시절에 있었습니다. 또 학생들 마찬가지죠. 물론 한편으로는 힘들어도 영어 강의를 듣다 보니까 해외 교환학생 갔을 때 그래도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줄었다. 또 가보니까 영어학의 필요성을 느끼겠다는 그런 선순환적인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 없앤다거나 뭐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뭔가 변화를 줄 필요는 있겠습니다. 학문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꼭 영어 강의가 필요하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어느 학과를 보면 뭐 외국인은 아니지만 영어 강의를 편하게 생각하는 교수님이 계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교수님, 영어 강의가 의무가 아닌 교수님들은 그래서 어떤 학과에서는 외국인이 왔을 때도 그 전공 필수로부터 과목을 다 들으면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영어 그 과목 트랙이 영어로 진행되게 한다든가 그렇죠? 예. 또는 뭐좀뭐뭐 다른 학교에서 하는 것이지만 전적으로 영어로 진행되는 그러한 학과를 만들어 놓을 수도 있겠습니다. 주로 이제 국제학부 같은 그런 것이겠죠. 뭐 다른 인근 대학에서는 뭐 글로벌 인재학부라든가 이것은 애초에 영어로 강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쪽의 교수님들도
영어 강의가 가능하신 분들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좀 부작용이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작은 규모라도 영어 강의로 진행되는 그러한 학부를 별도로 만드는 방안이 있겠고요. 아까 일반적인 학과의 경우에는 그래서 강의 전담 교수의 제도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강의가 쉬운, 영어 강의가 원활한 그러한 영어 강의 전담 교수를 우리가 채용함으로써 연구와 교육에 전념하시는 교수님들이 영어 강의 때문에 힘드는 그러한 부담감, 또 학생들이 아 내가 물리학과가 좋아서 들어왔는데 경영학과가 좋아서 들어왔는데 그 영어 강의에 의해서 그 과목이 싫어지고 또는 내 전공에 대한 회의가 드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만들고자 합니다. 네, 다음으로 그럼 자치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교가 주관하는 비교과 활동을 더욱 내실화하고 학생회와 협의하여 다양한 학생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비교과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강의를 듣는 학점을 따는 그러한 활동을 교과 과정이라고 하고 그 이외의 활동을 비교과 과정이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학생회 활동을 한다든가 KUTV 활동을 한다든가 KBS 활동을 한다든가 사회봉사단 활동을 한다든가 이렇게 학점하고 연결되지 않는 그러한 활동을 저는 비교과 과정이라고 지정할 수 있겠는데요. 요것에 대한 답변을 하기 전에 제가 기대하는 교육이라고 하면 특히나 앞으로의 이제 변화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변화되는 교육은 학생들이 주어진 지식을 이렇게 외워서 담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은 경험을 많이 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경험. 그 경험은 매우 다양한 것을 내포할 수 있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자치활동, 학생회 활동을 포함한 또는 동아리 활동, 그리고 뭐 종교활동, 또 종교활동과 연계된 봉사활동, 또 우리 학교의 뭐 사회봉사단 활동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활동이 되겠는데 그것과 더해서 그것에 이제 추가하자면 저는 세상을 넓게 본 그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즉 한국에서도 우리 고려대학교가 안암 캠퍼스, 서울 캠퍼스 또 세종에 있는데 거기를 벗어나는 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확대한다면 좁은 한반도를 떠나서 다른 나라를 다른 세상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배낭여행이 됐던 인턴이 됐던 교환학생이 됐던 또 한 달이 됐던 6개월이 됐던 가지 않은 학생과 가서 본 학생은 생각이 달라진다 생각합니다. 미래를 보는 시선도 달라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가능하면 우리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는 그러한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제도나 장치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사회봉사단이 있는데 사회봉사단이 제가 대면처장을 하던 2009년, 10년 때 만들어진 그러한 기구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규 총장님이 단장이셨고요. 지금은 이제 어더슨 선생님이 단장을 하고 계신데 국내에서도 봉사활동을 하지만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해외 대학에서도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요즘은 이 기업들이 경제적인 가치만을 얻고자 하지 않고 사회적인 가치를 굉장히 강조하는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SK그룹이에요. 그래서 SK그룹의 모든 계열사의 이제 부서에서 자기네 어떤 성과를 평가할 때 경제적인 가치 옆에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이 이 사회에 국가에 얼마나 기여했느냐. 거기에는 소외된 계층도 포함될 수 있겠고요. 우리가 바빠서 발전하고 바빠서 이렇게 도외시했던 그러한 사람들도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고려대학교 학생들은 이제는 어떻게 보면 선택된 학생이지 않습니까? 예, 어저께 있었던 우리 수능 시험 예, 정말 어렵게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때까지는 고대를 들어올 때까지는 자기를 위한 공부였지만 고대에 들어와서 하는 공부는 또는 모든 활동은 자기가 아니고 이타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제 미래를 준비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 비교과 활동도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들어올 때 이제 수시 모집을 할 때 보면 이제 비교과 활동에 대한 것 하지 않습니까? 봉사 활동 몇 시간, 몇 시간. 그러니까 뭐 제가 좀 짧은 식견이지만 미국의 대학의 경우에는 성적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보는 이유는 원래부터 그렇게 활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수업 짧게 듣고 방과 후에 악기를 다룬다든가 스포츠를 한다든가 봉사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 활동도 중요하니까 그것을 같이 평가해서 이제 입학사정관이 채용을 하는 것이죠. 우리 선발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겉모습만 보고 제도를 바꾸니까 스펙 쌓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취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생이 들어와서 하는 활동이 스펙 쌓기, 즉 자기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니까 한다고 하면 적절치 않고요. 자기가 더 원대한 꿈을 가지고 더 큰 폭의 시야를 가지고서 생활을 할 때 내가 학점 따고 이 과목을 듣고 이런 활동을 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바탕이 돼서 자기 생각이 정립이 되고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이웃을 위하고 지구를 걱정하고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는 그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살아야지만 그런 사람일수록 회사에 가서도 그 회사를 위할 것이고요. 그런 관점으로 이게 취업까지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결국은 취업을 해야 되겠어요. 졸업한 다음에 문제가 뭐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경력개발센터도 그 영역을 또는 그것의 역할을 좀 확장을 해서 경영학과 나왔으면 어떤 기업을 갈 수 있습니다. 뭐 기계공학부 나왔으면 어떤 기업에 갈 수 있습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이력서를 어떻게 씁니다. 면접은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그런 제한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해외에는 어떤 것이 있고 국제기구는 어떤 것이 있고 좀 넓게 볼 수 있고 그러면 그런 곳에 재학 중에 가능하면 인턴, 해외 인턴을 해보는 것 가능하면 비용이 들지만 교환 학생을 최소한 한 학기 정도는 하도록 그렇게 제도와 예산을 편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그냥 단순하게 비교과 활동을 열심히 하라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와 시스템 예산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뭐 비교과 활동과 관련된 내용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학생들의 뭐 이런 미래와 관련된 부분까지 또 뭐 다치적으로 건드려 주신 것 같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서울 캠퍼스 총학생의 질문입니다. 공간 관련 질문입니다. 아, 올해 SK미래관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학생 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랬고요. 아, SK 인문 미래관을 이제 신축하겠다는 공약과 또 학생회관을 리모델링하겠다라는 공약이 있습니다. 이 두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제가 이제 발전 계획서 쓰면서 우리가 용어 선택상에서 혹시 오류가 있었을 것 같은데 SK 인문 따옴표 돼 있는 미래관 네. 이것은 지금 현재 그 골격이 다 완성된 SK 미래관입니다. 네. 이것은 제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새로운 건물 짓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 건물이 원래 진행 처음에 시작할 때는 SK 인문관이었었고요. 지금 총장님이 SK 미래관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시작은 뭐 인문학 중심으로 하다가 지금은 미래 교육을 담당한 그래서 어느 단과대학이 아니라 우리 재학생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구상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모든 단과대학이 필요로 한 공간이나 이런 제반 여건들이 마련되어 있다면 우리가 정말 미래를 위한 것들을 하는 것이 하등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미래는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하지만 굉장히 큰 규모의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정 부분은 주로 바로 옆에 있는 문과대학 학생들의 교육에 활용되어야 되지 않을까. 뭐 예를 들면 강의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의 주인공은 학생들이면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데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요. 뭐 우리 총학생회니까 학부 학생들이 중심이 되지만 대학원으로 가면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우리 자연계는 그래도 좁은 공간이라도 대학원에 진학을 하면 자기가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또 연구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과 테이블이 주어집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인문사회계 계열에 진학한 대학원생들의 경우에는 앉아서 연구할 공간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일부는 교수님의 교수실에 이렇게 같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강의만 듣고 그냥 집에 가거나 아니면 도서실에 가서 일하게 되거든요.
그 부분이 무엇보다 심각합니다. 즉 뭐 공간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래서 지금 SK 미래관 현재 짓고 있는 그 미래관의 일부 공간은 이 강의실로 전환을 해서 중강의실 또는 대강의실로 전환을 해서 지금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의를 통한 교육 활동에 활용하면 좋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별도로 이제 인문사회관은 지금 홍보관 그래서 이제 KBS도 이쪽으로 옮겨와 있는데 홍보관 자리에 인문사회관을 지을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제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경관도 공간이 부족해서 제2경경관을 짓겠다는 게 오랜 숙원 사업이었고요. 문과대학은 그래서 기대했던 것이 SK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학생회관 리모델링. 제가 학교에 들어왔을 때 학생회관이 있었습니다. 자연계 캠퍼스에는 없었고요. 예. 그게 중간에 한번 이제 그 리모델링을 했죠.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우리 학생회관은 1971년에 6월에 이제 71년에 만들어졌는데 지상주층 지하 1층 학생 식당이 있는 돌아가신 우리 건축학과 교수님이 설계를 해서 그것이 마련됐습니다. 어쩌면 역사적 상징성이 있는 건물이죠. 홍보관도 그래서 학생들이 그것이 허물어지는 것을 굉장히 좀 감성적으로 받아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건물입니다. 어딜 가든지 학생이 주인공이라 그러면 그 스튜던트 유니언 건물은 멋있어야 되고요. 잘 줘야 되고요. 공간도 충분해야 되고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써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래서 지금 너무 낡아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리모델링을 거쳤지만 그거는 우선적으로 제가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문제가 있겠죠. 그 학생회실에서 학생회관에 많은 동아리 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거쳐간 우리들의 선배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그 OB와 YB가 같이 만나는 뭐 1년에 한 번은 두 번은 같이 만나는 모임을 하는 그러한 자진글로반이라든가 이러한 동아리들이 많이 있고요. 그 선배들이 이제 바깥의 식당에서 만나시겠지만 한번 이렇게 학교를 방문하시면 아니 내가 쓰던 동아리방을 아직도 이렇게 쓰고 있단 말이야? 라고 하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교비를 뭐 충당할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여기를 거쳐가신 우리 교우님들 너무 교우님들한테 의지하는 게 죄송스럽긴 합니다만 교우님들의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학생회관보다 더 늦게 지었지만 4.18 기념관 그거는 규모도 작기 때문에 특히나 지하층은 좀 리모델링이 급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대입내차장을 할 때 여울 학생들이 학교에 이제 투어를 시작하는 장소가 바로 4.18 기념관 지하에 있는 강당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외부의 자금을 받아가지고 리모델링을 한번 했습니다. 조금 더 지하이기 때문에 특히나 더 환경을 개선해 놓아야지만 학생들이 더 많이 활동할 수 있을까 보고요. 그리고 학생회관 뭐 본관 건물도 리모델링을 할 텐데 이때 한 가지 조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26년째 학교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총학생회장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학부 학생들은 뭐 짧으면 4년, 길면 6년 있다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학생회장이 또는 지금 그것의 현안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지금 이게 막 바뀌어져야 되는데 지금 계획을 하더라도 설계를 하더라도 그게 실질적으로 리모델링이 끝나는 것은 내년, 내후년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럼 그동안에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이렇게 총학생회와 학교가 함께 해야 된다는 이유는 어떤 것은 학교에 요청을 하고 또 받아들이고 하는 거지만 어떤 것은 정말 총학생회 스스로도 그 동아리, 뭐 우리 중앙동아리 뭐 위원회라고 하나요? 학생들도 머리를 맞대고 합의를 봐야 되는 것이 되어 있어요. 지금은 힘들지만 어디 작은 데 옮겨가 있으면 우리 후배들이 우리 동아리 후배들이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것이다. 이게 아까 제가 말한 2기가 아니라 2탄 거죠. 그렇죠? 우리 후배들을 생각하는 마음. 그게 전제가 되어야 그런 합의에 도달해야지만 재원이 마련되고 의지가 있더라도 실행으로 옮겨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 김총학 학생회장의 일은 아니겠지만 제가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자기 학생회장하고는 그걸 심도 있게 논의해서 우리 학교의 상징 중에 하나인 75년 1년에 설립된 우리 학생회관을 학생들의 편의시설로
남에게 부럽지 남부럽지 않은 그런 시설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아마 올해 있었던 그 홍보관 이전에 있었던 그런 캠퍼스 공감 위원회 같은 느낌의 뭐 그런 좀 소통 채널을 만들어서 진행을 네. 하면 어떨까 하는 네. 그런 하나의 짧은 소견을 남겨 보면서 서울 캠퍼스 총학생회 질문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지금까지 서울 캠퍼스 총학생회가 준비한 질문에 대한 답변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세종 캠퍼스 총학생회가 준비한 질문입니다. 네. 본 이 특별 방송 같은 경우에 이제 서울 캠퍼스 총학생회, 세종 캠퍼스 총학생회 그리고 일반 대학원 총학생회가 함께 이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종 캠퍼스 총학생회 질문은 제가 대신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진행되어지고 있는 교육동 및 산학협력관 신축과 더불어 후보자님이 생각하시는 과학기술 일관 및 학생들이 이용하는 공간 학생회관 리모델링의 필요성과 예산 확보적인 부분에서의 구체적인 방향을 듣고 싶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두 가지로 되어 있어서 제가 잊어버릴까 봐 우선 뒤에 것 예산 확보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1산학관, 과학기술일관 죄송합니다. 과학기술일관을 이제 리모델링하려면 이게 단순히 외형이라든가 안에 인테리어의 문제가 아니고 설비를 교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서 저희가 한번 알아본 게 약 80억 원 정도가 드는 것 같고요. 학생회관도 리모델링을 하려면 약 20억에서 25억 정도의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정말 적지 않은 돈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고려대학교에서는 세종 캠퍼스 의료원은 독립재산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의 수입이 그쪽의 지출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1980년에 설립된 우리 세종 캠퍼스가 우리 고려대학교의 발전에 기여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 독립재산제가 된 것은 그 이유가 되겠고요. 그래서 물론 재원의 규모를 봐야 되겠지만 우리 서울에서 이 세종 캠퍼스의 이러한 시설 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방안을 모색을 하겠고요. 그동안은 세종 캠퍼스가 어쩌면 노력을 안 했다기보다는 여건이 넉넉치 않아서 자발적인 독자적인 그러한 모금 활동을 하질 못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설립되는 그 산학협력관 또 정문 개선공사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모금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데 이제는 80학번이 1회 졸업생이기 때문에 세종 캠퍼스를 졸업한 교우들을 대상으로도 모금이 가능하고요. 또 세종 캠퍼스가 있는 그 충남 지역에 예, 우리 교우들도 적지 않게 살고 계시기 때문에 예, 따로 된 학교가 아니고 뭐 우리 고려대학교 큰 틀 안에 있는 세종 캠퍼스의 변화 그것도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대협력처장을 했을 때 그 경험과 전략을 가지고 모금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재원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본 바로는 우리 세종 캠퍼스의 그 지도인데 도면인데 여기가 과학기술일관입니다. 원래 과학기술관이죠. 그리고 여기 과학기술2관은 인문관이었는데 서관경상관이 생기면서 이 건물이 이제 과학기술2관으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 D자처럼 되어 있는데 이 남쪽 부분은 이제 1차 리모델링이 됐기 때문에 환경이 많이 좋아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쪽 반대쪽 부분은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게 신소재 화학과라든가 이런 실험들을 막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를 리모델링 하려면 장비들을 다 빼야 되는데 빼서 가야 될 대처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아직까지도 어려운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난방은 되지만 난방도 옛날 방식의 라디에이터 방식이고요. 우리 대부분의 대학 건물에 있는 팬코일 방식이 아닙니다. 냉방은 당연히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는데 뭐 이 인문사회계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공부하기 편한 그런 냉난방 정도 생각하겠지만 이렇게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데에서는 어떤 데는 항온 항습이 돼야 되기도 하고요. 24시간 에어컨이 들어와야 된다든가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그러한 좀 다른 설비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비용이 필요한 건데 이쪽에 대한 리모델링 진행할 것이고요. 여기 과학기술 2관도 사실은 한번 가보면 건물에 들었을 때 뭔가 따뜻한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로 보면 과학기술 1관, 그다음에 과학기술 2관에 대한 리모델링을 진행할 것이고요. 여기는 학생회관 마찬가지입니다. 이 서울 캠퍼스에 있는 학생회가 마찬가지로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사랑이 어디서 생길까
학교에 대한 자긍심이 어디서 생길까 하면 자신들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생길 수도 있겠고요. 또 학교가 학생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또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총학생회장, 우리 서울 총학생회장이시지만 이 세종에 있는 학생들, 서울에서 가는 학생들도 많고요. 이 학생들이 세종 캠퍼스를 사랑하도록, 자랑스러워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지금보다는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상도 여기 만들었고요. 또 1965년에 우리 졸업생들이 모금을 해서 만들었던 정문, 지금 우리가 쓰는 정문보다 작은 규모의 정문이 지금 세종 캠퍼스의 정문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새롭게 정문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서울 캠퍼스랑 비교하려는 것이 있는데 자기네 스스로 프라이드, 이 우리 학생들 스스로가 자긍심을 가지고 학교를 사랑하는 그런 문화와 정서를 만들려면 시설적인 것도 보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네, 세종 캠퍼스 총학생회의 두 번째 질문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특성화된 융복합 학문의 캠퍼스의 필요한 캠퍼스 인프라 구축에는 어떠한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후보자님이 생각하시는 분교제도 폐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여쭤보셨습니다. 예, 이미 몇 년 전에 우리 대학 구조적 개혁 평가를 받아서 낮은 평가를 받았었기 때문에 우리 세종 캠퍼스가 큰 내용을 겪었습니다. 아픔이 있고요,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대처를 하게 마련이고요. 그래서 그 구성원들이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하시고 해서 이미 새롭게 특성화된 그러한 조직 또는 대학 학과로 만들어진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미 특성화된, 그래서 기존에는 이 서울에 있는 학과 동일한 학과의 명칭으로 있는 과들이 있었었고 하는데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그런 학과명 뿐만 아니라 새로운 내용으로 이렇게 교과 과정도 개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뭐 제2의 창학이라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세종 캠퍼스의 새로운 변화를 이제 시작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성화된 융복합 학문 중심의 캠퍼스로 전환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두 개의 캠퍼스로 뭐 본교와 분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육부의 대학 평가를 받을 때는 따로따로 받게 되는 거죠. 이 대학 평가가 여러 가지 있지만 이 중앙일보가 하는 평가는 역시 서울 캠퍼스 안암 괄호 열고 또 고려대학교 세종 이렇게 표현됩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하는 평가는 그냥 고려대학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수님들의 연구 업적을 평가하게 되기 때문에 이미 글로벌 스탠다드로는 우리 두 학교에서 나오는 두 캠퍼스에서 나오는 연구 실적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즉 금년의 QS 평가 86등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 캠퍼스가 86등이 아니고요. 우리 고려대학교가 86등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분교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현재는 다섯 개 학교만 남아 있는데 그중에 우리 고려대학교 또 연세대학교가 남아 있는데 이것이 뭔가 변환을 해줘야 되겠다. 그 필요성은 사실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 중요한 구성원 중에 하나인 학생들도 그렇지만 교수님들도 이렇게 평가를 안 좋게 받게 되니까 그것에 대한 대응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어떨 때는 대형 강의를 해야 된다고 하고 또 기준이 바뀌었다고 소단위 강의를 하라고 하고 그러다 보면 교수님이 연구와 교육에 균등하게 시간을 쓰거나 아니면 어쩌면 연구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셔야 되는데 일주일에 15시간 또는 18시간 강의하는 일이 된다면 어떻게 정상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학생들을 많이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이 상대적으로 좀 좋지 않은 환경에 있는 세종 캠퍼스가 별도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부작용도 해소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했습니다. 이게 세종 캠퍼스의 좋은 발전의 계기라고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성화한다는 것이 지금의 사회의 변화에 맞게 캠퍼스의 어떤 교육 내용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의 활동도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까 제가 교과의 과정, 교과 과정, 비교과 과정이라는 표현을 썼었지만 서울에서 학생들이 이제 창업이나 이런 그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그 고민을 많이 하고 그걸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데 우리 세종 캠퍼스에 있는 학생들도 아까 학생회관의 리모델링과 함께 또 이 학과들이 특성화된 그런 어떤 움직임과 함께 창의적인 생각을 자기의 활동으로 연결짓는 그러한 창업 활동이라든가 또는 다양한 교과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자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분교라는 용어 자체의 의미가 아니고 그렇지만 다 독립적입니다. 그게 뭐 안암의 어떤 것에도 우리 세종 서울 캠퍼스의 어떤 것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쪽에 발전하고 언젠가는 지금 우리 고려대학교의 QS 평가가 86등인데 제가 몸담고 있는 공과대학의 평가가 48등입니다. 그렇게 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죠. 55년의 역사의 공과대학이 113년 역사의 고려대학교보다 순위가 앞서 있다는 것은 세종 캠퍼스도 언젠가 그런 날이 올지 모릅니다. 우리 한반도가 좁은데 또 행정도시가 그쪽 옮겨가 있기 때문에 그쪽이 어떤 연구의 성과에 의해서 또는 그것의 어떤 기능적인 면에서 역할적인 면에서 서울 캠퍼스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새로운 변화를 거기 구성원들이 노력하고 시도한다면 고려대학교 전체의 발전을 세종 캠퍼스가 리드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세종 캠퍼스 총학생회가 준비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대학원 총학생회가 준비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질문 역시 제가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국가기관 혹은 국공립학교에서 먼저 시작하고 있는 이공계 스타이펜드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예, 이 스타이펜드 제도는 포항에 있는 포스텍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사립학교고요. 또 그 포스코에서 많은 지원을 받는 그러한 IST, 과학기술 특성화되어 있는 학교가 되겠죠. 뭐 그 취지는 우리가 대학이 연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 있는데 그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원생들의 기본적인 어떤 생활을 보장해주자, 기본 생활비를 보장해주는 취지로 매월 일정 금액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그러한 제도, 소위 학연 장려금 스타이펀드 제도가 되겠습니다. 대학원생은 얼마? 죄송합니다. 박사과정은 월 100만 원, 석사과정은 월 80만 원, 이렇게 것을 학교가 보장해주는 제도가 되니까 그 제도가 알려지자 과학기술본부 또 과학기술보좌관이 굉장히 좋은 제도다. 이 제도를 모든 학교에도 확산하면 어떻게 했는가라고 이제 접근을 했습니다. 곧 근처에는 어떤 일이 있으냐 그러면 우리 청년연구원들의 권익을 좀 보호해줘야 되겠고 강화해줘야 되겠고 처우를 개선해주겠다는 그러한 어떤 움직임도 있었어요. 그것은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시간강사법 개정과 비슷합니다. 그랬는데 과연 대학원생과 교수님이 이게 일을 하기 위한 고용관계냐 사제지간이냐 하는 어떤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어떤 경우에는 뭐 일을 같이 한다는 차원에서 또 인건비를 우리 교수님들이 지원해준다는 차원에서는 고용관계로 할 수 있지만 배우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그것에 대한 일부 보상이 지원된다는 차원은 당연히 사제지간입니다. 그것에 대한 논란이 되니까 그 법은 더 이상 이제 뭐 청년연구원 권익 강화 및 처우 개선 정책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는데 이 스타이펀드가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고려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여기 표현 질문되어 있는 것처럼 이공계 대학원생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공계 대학원생은 교수님들이 수주해온 연구비에서 일정 부분이 학생들의 인건비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비가 많은 교수님, 연구실은 더 많은 인건비를 받을 것이고 연구비가 상대적으로 적은 교수님의 연구실에 있는 대학원생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인건비를 받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그것과 별도로 기본적으로 교수 1인당, 교수 한 분당 연구조교 한 명의 등록금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그렇게 되고 추가적으로 각 과에 따라 또는 교수님에 따라서 학생들에 대한 그 처우가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이 정부가 보는 관점에서 석사과정은 80만 원, 박사과정 100만 원을 주려면 연구를 열심히 하고 뭐 열심히 한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과제가 많은 쪽에서 이렇게 수주해온 연구비의 인건비에서 그거를 이 다른 연구실로 이렇게 주게 되는 것이니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 이 건은 사실은 이 과학기술부하고 교육부가 함께 고려했던 것입니다. 과학기술부는 추진하려고 했고 교육부는 반대했습니다. 그렇게 할 만한 재원을 가진 대학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다시 그러면 5개 대학, 소위 뭐 우리 학교를 포함한 그 명문대학은
가능하지 않겠는가 해서 또 간담회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사실 우리 고려대학교에는 대부분의 학과가 BK21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대학원 인력 양성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연구비, 사업비, 사업비의 대부분은 학생들의 이와 같은 뭐 생활비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러면 다 모아서 하면 되지 않겠냐고 하는 단순한 시각에서 시작을 했고 접근을 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건너야 될,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 하는 이 스타이펀드 제도는 우선은 뭐 금년 11월부터 카이스트, 뭐 유니스트, 디지스트와 같은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대학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해도 추가적인 재원이 마련돼야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재원을 교육부 또는 과기부에서 지원해 줄 것이냐 아니면 자체적으로 마련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 시행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우리 학교 같은 사립학교에서는 더욱더 어렵고요. 그러면 이 과학기술계, 즉 이공계 학생들만 그런 혜택을 주면 사실 인문사회계 대학원생들은 역차별을 당하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질문한 그 배경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대학원생 수가 점점 줄고 있고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내 대학 대부분의 문제이고 이미 미국 같은 선진국은 오래전에 겪었기 때문에 그 부족한 대학원생 수를 외국에서 유학생으로 채웠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대학원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유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고 특히나 학부를 우리 학교 나온 학생들이 대학원을 진학하도록 하는 방안은 재원을 확보하는 것, 또 어떤 제도적인 것. 예를 들면 이 학부생으로 여기서 4년간 공부를 하고 있는 동안에 3학년 때 또는 4학년 때 그 교수님의 연구실에 이렇게 배치가 돼서 대학원생들이 하고 있는 연구활동을 옆에서 보고 배우고 실제로 접해보는 그런 기회를 갖는다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대학원에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학부 연구생 제도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정의 진리장학금일까 어떤 거를 이용해서 또 일부의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그러한 제도를 좀 확대하는 것, 그다음에 좀 더 좋은 우리 대학원생들이 우리 학교로 많이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재원 마련을 제가 힘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반 대학원 총학생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만약 총장이 되신다면 학과장의 재량으로 부당하게 대학원생 조교를 해임하는 사건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여쭤 보았습니다. 예, 이거야말로 우리 그 대학원 총학생회장님이 이 질문을 딱 두 개 중에 하나로 하신 배경이 이제 궁금한데요. 사실 제가 학부장을 할 때 학부장이 대학원 주임도 겸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이 이제 지도교수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럴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부서 어떤 방법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걸 경험한 적이 있고요. 비단 대학원생만이 아니고 학부생도 마찬가지고 교직원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교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제도의 미비점에 의해서라든가 또는 적용하는 데 부적절함에 의해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부당하다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대학원생 조교가 부당하게 해임된다는 사건이라고 할 때 부당하다는 것은 학생 입장에서 부당할 수도 있고요. 객관적으로 봐서도 부당할 수 있겠죠. 그 판단을 누가 하느냐는 거죠. 예. 그랬을 때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 해당 학생 자체가 학과장님을 찾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대학원생이니까 의당 대학원 행정팀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담당하는 부서 또는 그 담당자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소통 문제를 이렇게 논의할 때 말씀드렸었어야 했는데 빠졌는데 저희 발전기획서에서 여러분들 좀 어느 분도 없는 그러한 어떤 제도로 옴부즈맨 제도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미국 대학에는 The Office of Ombudsman이라고 해서 행정 라인과 별도의 독립적인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는 학부생, 대학원생, 교직원 선생님 또는 교수님 어느 누구든지 우리 학교 구성원들이 자기가 볼 때 부당하다 어떤 피해를 입었다고 할 때는 정식 행정 라인을 거쳐갈 때는 여기처럼 지금 학과장님을 하면
자네가 뭐 잘못했지라고 한다든가 실질적으로 조사할 그런 시간적 또는 제도적인 어떤 권한이 없으니까 그렇게 될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라인으로 옴부즈맨 제도를 하면 저희가 그런 걸 느꼈을 때는 리포트를 하고 처음엔 비밀이 보장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분의 뭐 해당자의 그 소견을 받은 다음에 그것을 처음엔 비밀로 조사를 하고 그것이 실질적인 문제가 되면 공개적으로 해서 이 행정부에 행정 라인에 이제 문제 제기를 해서 해결하는 것. 그래서 이거는 제가 총장이 되면 꼭 하고 싶어서 한 6년 전부터 가지고 있던데 다행히 어느 후보도 이걸 언급하지 않으셨더라고요. 네. 뭐 다양성 위원회도 그중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다수의 의견 또 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관심과 생각에 우리가 또 관심을 보이고 귀 기울였지 소수자 또 소외됐던 사람들에 대한 목소리나 그 사람들의 처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양성 위원회는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질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학교의 여학생 비율이 얼마나 되고 여학생 비율은 지금 40% 50%를 육박하는데 우리 학교 교원 중에 여성 교원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또 보직 교수님 중에 과연 여 교수님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장애인은 얼마나 되는지 장애인 중에는 청각이 어려운 학생과 이 움직임이 어려운 학생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데이터가 확보되어야지만 우리 장애인 지원센터라든가 또는 뭐 우리 학생회 내에서도 우리 여학우들의 어떤 권익을 위한 뭔 것이 필요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정책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확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성 위원회는 그냥 뭐 다른 학교에도 있습니다만 막연하게 뭐 이름이 멋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공학을 전공한 교수로서 데이터를 중심으로 학교를 운영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 학교 여학생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뭐 예전에는 과연 첫 번째 여학은 몇 학번인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을 막연하게 자기 경험으로 제가 들어올 때 우리 공대 480명 중에 여학생이 3명이었었어요. 너무 소순이가 기억을 하죠. 그럴 때 과연 3명은 그 당시에 어떤 관심을 받았겠습니까? 못 받았죠. 지금은 똑같이 480명의 3명이라도 역시 여전히 우리가 관심 받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다양성이 힘입니다. 예전에는 통일된 생각, 통일된 행동으로 우리 학교가 또는 사회가 변화했다면 이제는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언론 또 다양한 그 발언에 의해서 생각해보고 그것이 모이면 여태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다시 이 질문으로 돌아온다면 이런 해임되는 사건은 대학 원장이 또는 총장이 여기서 관여한다기보다는 별도의 조직에서 심도 있게 비밀이 보장된 상태에서 조사하고 정말 이것이 부당하고 억울한 면이 있다면 해결하는 방안을 이 본부에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뭐 관련 답변뿐만 아니라 이제 뭐 아까 말씀 여쭤봤었던 소통 관련 질문에 대한 추가적인 답변 네,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정진택 후보자님의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 들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학우분들께 본인을 한 줄로 정리해서 표현하신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 가장 심혈을 기울인 답변서입니다. 한 줄로 본인을 어필한다. 이 총장 선거라는 선거에 나오니까 어쩌면 당연한 건데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은 본인을 홍보하는 것이 되네요. 예, 그렇게 여태까지 살질 못했는데 본인을 이렇게 홍보한다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이왕 그렇게 된 거니까 제가 대협력 처장으로서 또 공과대 학장으로서는 뭐 교수님들도 만나지만 그 부서에 있는 우리 행정 직원 선생님들과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로부터 들었던 평가는 따옴표, 뭐 마음씨 좋은 사람 같다 또는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이렇게 동료로서 같은 동료로서 허심탄회하게 속마음도 이야기하고 또 듣고 인간적으로 다가선다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또 다른 평가는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지 뭐 않는다는 얘기도 됩니다. 어쩌면 줏대가 없다는 표현도 될 수 있겠지만 그건 아마도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제가 이야기를 하면 다른 주위에 있는 동료분들이 이야기를 하기가 주저될 수도 있고 다른 생각을 가졌을 때는 그래서 우선 먼저 어떤 현안에 대해서 주위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듣고 그거를 가지고서 제가 이야기를 하면 좋은 점이 있어요.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도 들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할 수도 있겠죠. 이 뭐라고 그러죠? 브레인스토밍의 가장 좋은 장점이 남의 아이디어에 프리라이딩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거에서 하나 더 붙이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의견을 듣는다는 그런 자세 때문에 생긴 것인데 혹시 이것이 뭐 소신이 없다거나 우위분한하고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보다 현명한 또는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위한 제 생각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너무 꼼꼼하다, 세세한 것에 신경 쓴다 하는데 어쩌면 세세한 것 부분에 신경 쓰고 논리를 따지는 것은 우리 자연과학도의 전형적인 특성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당연히 제가 그런 평가를 받는 것에선 이제 원칙은 분명히 있어야 되겠고 원칙을 지켜야지 그것을 타협하자는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제가 저를 어필하는 것보다 저랑 같이 근무했던 선생님들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한 줄로 말을 하고 하니까 경계를 허물고 다가오게 만드는 포용력이 넓은 사람, 근데 퀘션마크 붙어있네요. 또는 작은 소리도 듣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 경청의 힘과 함께의 힘을 믿는 사람. 만점학교 제일 멋있습니다. 차마 한 줄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사람. 이건 다른 사람의 평가인데 뭐 이걸 조합해서 제가 이제 한 줄로 굳이 저를 어필한다면 여러 구성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포용력을 가진 그렇지만 원칙을 지키는 사람 리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말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대답을 끝으로 제20대 총장선거 특별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이 방송이 12월 12일에 진행될 고려대학교 총장 후보자 학생 전체 투표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고려대학교에 찾아올 크고 작은 변화를 고려대학교의 주인인 학우 여러분께서 직접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학우 여러분 고맙습니다.